안녕하세요. 예보관 최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가장자리에 들어 점차 구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북쪽 기압골과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경북 남부,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리고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구름에 의해 일사가 차단되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말 날씨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기 중상층에서의 북반구 기압계 흐름을 보면 우랄 산맥 동쪽과 러시아 동부 부근에 기압능이 크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부서쪽으로는 전리저기압이 정체함에 따라 다음 주까지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주기적으로 단파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보면 주말 동안 고위도 기압계 흐름에 비해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대체로 기압계 흐름이 동서로 원활하겠고 중국 북동부에서 접근하는 약한 기압능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토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에는 점차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끼는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는 강한 일사로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야외 활동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겠으나 야외 활동 시에는 늘 최신 기상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